기다려랑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려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신사 앱을 개봉해볼 거예요. 아 여러분, 저 요즘에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우, 여러분들께 신사 앱을 마구마구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앱에서 신사 앱을 안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신사 앱이 마구마구 나와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오늘 개봉해볼 것은 짠짠, 이 보이 시리즈가 아니고 짜라잔, 에어웨이 서프라이즈 시리즈 유 스파클링을 가볼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반짝반짝 완전 이쁜 친구들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러면 포장지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짜자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친구가 여기 딱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친구 많이 보지 않았나요? 맞아요, 짜자잔, 니코니코니 니코니입니다. 너무 예쁘죠 니코니. 근데 제가 이 니코니를 중복으로 세 번인가 네 번 뽑았어요. 니코나, 너 이제 컴퓨터컵에서 그만 나오렴. 네, 알겠습니다. 자, 들어가. 근데 여러분, 아까 전에 니코니는 그냥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니코니가 더 예쁜 옷을 입고 왔어요. 완전 반짝반짝한 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니코나, 더 예쁜 옷을 입고 오면 어떡해? 부럽잖아. 짠짠, 이쪽에 보시면은 에어웨이 서프라이즈 스파클링 시리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에어웨이 완전 반짝반짝 블링블링. 이름도 완전 이쁘고요, 포장지도 빙구빙구하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짜자잔, 이렇게 반짝반짝한 표시도 되어 있고요. 자 돌리면 오, 지퍼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퍼 여기 다이아몬드 너무 이쁘지 않나요? 지퍼는 완전 블링블링 반짝반짝하고요. 자, 짠짠, 여기에는 서프라이즈가 7개 들어있고요. 근데 이 친구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오, 이 친구 완전 이쁜데 머리카락도 완전 반짝반짝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자, 이쪽으로 돌려주면 짠, 니콘이 보이고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볼 위에 이렇게 고리가 달려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바로 블링 시리즈에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이 블링 시리즈에는 이렇게 고리가 달려있는데 이 고리를 크리스마스 트리에 딱 이렇게 달 수 있습니다. 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자 그럼 한번 개봉해봅시다. 요거 한 번에 제가 깔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짠, 한 번에 깠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요거 요렇게 해주고. 오, 여러분 이거 봐요, 포장지가 완전 반짝반짝 너무 이쁘다. 요거 짜잔, 여러분 스티커. 오, 뭐야 이거. 어? 별 더하기, 이거 종구 더하기, 별 더하기 해? 아 이게 뭐지 대체? 와, 처리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자 이거 이렇게 내려놔 놓고,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에어웨이 서프라이즈 이렇게 핑크색으로 되어 있고 지퍼가 별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포장지도 반짝반짝 핑크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도 한 번에, 오, 이번에도 안쪽에 이쁜 반짝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얘네들은 물에 변하나 봐요 여러분. 여기 페인트 그리고 요거, 이건 물 뱉는 거고 이거는 쉬하는 거고 이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다 반짝반짝해졌습니다. 이제 포장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일단 지퍼는 오, 핑크색 하트고 에어웨이 서프라이즈가 진한 핑크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지가 민트색이랑 진한 핑크색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있고요. 여기는 짜잔, 이 친구도 컴퓨티팝에서 있었던 친구인데, 오, 와, 여러분 완전 반짝반짝해졌어요. 옆으로 돌려보면, 이 친구도 컴퓨티팝
힙합에 있었던 친구인데. 와, 둘 다 옷도 예쁘게 새로 갈아입고 완전 블링블링 반짝반짝해져서 왔네요. 이번에도 한 번에 뜯으면 완전 대박이죠? 이거 뭐야? 한 번에 뜯고 싶어요. 안 돼! 한 번에 못 뜯었다! 저희도 말이! 자, 이렇게 여러분, 이것도 블링 시리즈랑 같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에 인형 친구 이렇게 달아놓고 걸어놓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통이 연핑크색이라서 너무 예뻐요, 여러분. 여기도 지퍼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요거를 뜯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갈 수 있어요. 오케이! 이제 요거를 여는 거예요. 햄버거 도착! 미래에는 햄버거를 이렇게 갖다줘요, 여러분. 햄버거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근데 이것까지 반짝반짝 너무 이쁘죠? 앱을 깠을 때 나는 냄새. 오! 자,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니콘이 여기 정 가운데 딱 이렇게 있네요. 너무 이쁘다, 니콘이. 자, 돌려보면은. 뭐야, 니콘이 말고도 더 있었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까 전에 포장지에 놨던 친구가 레어였어요. 근데 반대쪽에 있는 친구는 울차레어고요. 오호! 어? 고고걸. 고고걸. 고고걸이 여기 있네. 어? 펑크보이! 펑크보이가 여기 있어! 펑크보이가 여기 있어, 여러분! 펑크보이는 여기도 있는데. 자, 와, 근데 친구들 다 전부 다 예쁜 블링블링한 옷을 이렇게 딱! 예쁘게! 새롭게! 딱! 하고 왔네요. 자, 이렇게 놔주고요. 열어보면은 쓱! 햄버거 갖고 에버리네, 여러분. 자, 포장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어떤 친구가 나왔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일단 포장지가 보고 너무 놀랐어요. 반짝반짝한데 핑크색이야! 반짝반짝한데 핑크색이야! 제가 어떤 색깔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핑크 색깔이에요. 핑크 색깔 너무 예쁘죠? 에어웨이 서프라이즈 흰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것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건 대체 뭐지? 촉감으로는 알 수가 없다. 살짝 화살? 활 이런 모양 있죠? 그거 모양. 살짝 그런 모양인데? 자, 우와! 예상이 빗나갔어. 예상이 빗나갔어. 짜잔! 반짝반짝한 요런 선글라스가 나왔어요. 오호!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쓰면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려나? 멋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에어웨이 친구들이 쓰면은 예뻐요. 그 다음에는 뭔가 이렇게 쓱쓱 눌러지는 거 보니까 쪼쭈병이다. 그리고 모양을 봤을 때는 네모나 쪼쭈병이다. 색깔만 보면 돼. 어떤 색깔인지? 오! 검정 색깔의 하얀색. 어떤 친구인지는 살짝 짐작이 가는데 일단 이렇게 고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자세히 보니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검정색 반짝이가 이렇게 있어요. 오, 이쁘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우유빵 모양의 쭈쭈병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런 친구가 두 명 있는데 안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봤어요. 누가 누구인지 봤어요. 자, 깨봉! 알려! 됐다. 이거 살짝 보려고 뒤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운동화가 나왔는데 여기 이쪽에 흰색깔 이렇게 방울이 달려있어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게다가 신발 여기 밑에는 흰색, 위에는 검정색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요거예요. 이제 옷을 보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처음부터 이렇게 딱 맞췄다면은 당신은 에어웨이 덕후예요. 에어웨이 덕후예요, 여러분. 와. 근데 이런 반짝이는 너무 좋고 이쁘거든요. 근데 반짝이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아, 특히 검정색깔 친구들이 나오면 난리가 나요.
짜잔! 너무 이쁘다 진짜. 흰색 이렇게 되어 있고 검정 색깔 착착. 살짝 오레오가 생각. 맛있겠다. 하나 둘 셋 착. 오레오 좋아해요. 오, 너무 이쁘잖아요 여러분. 오호, 원래 검정 색깔이랑 흰색이랑 색깔 조합이 굉장히 잘 맞잖아요. 그래서 이쁘지 않아요? 한번 기억해보세요 여러분. 기억이 되살리세요. 이 친구가 누구였는지.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인형 친구를 보는 시간이에요. 일단 까서 저만 볼 거예요. 자, 아, 순간 머리색 보고 딱딱한 친구야 했네. 아하,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여러분 근데 저 이거 딱 머리색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 색에 보면은 여기 지금 검정 색깔이랑 이런 파랑 색깔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부분에 파랑 색깔이 많아가지고 딱 봤을 때 어, 요 레어 친구가 딱 생각했어요. 근데 좀 더 열어봤을 때 검정 색깔이 딱 나와가지고 아 역시 아니었어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짜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와, 이 친구 여기 좀 딱 찍고 이렇게 화장도 하고. 와, 원래도 이쁘는데 더 이뻐져서 왔어! 아 정말. 그러면은 빨리 옷을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와, 더스크 친구 이렇게 옷 다 입혔고요. 제가 또 이 친구를 컴피티팝에서 뽑았어요. 짠! 이 친구랑 살짝 이렇게 닮았죠 여러분? 이 친구도 검정 색깔이랑 파랑 색깔이 섞여 있는 것처럼 이 친구도 검정색 반짝이랑 파란색 반짝이가 섞여 있습니다. 옷은 둘 다 치마를 입고 있는데 살짝 달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친구는 이렇게 딱 맞는 옷을 입고 있고 이 친구는 팔랑팔랑거리는 이런 치마를 입고 있어요. 이 친구는 제가 갖고 오는데가 치마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이 친구 아까도 여기 점이 이렇게 콕 있었죠? 이 친구도 점이 이렇게 콕 있어요. 이거는 또 빼먹지 않고 이렇게 딱 해주신 에어웨이 만드신 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반짝이를 뽑으면 어떻게 되냐면 짜란! 이런 장사가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웨이 깔 때 뭐 글리터, 블리, 스파클리 이런 걸 깔 때는 신문지나 뭐라도 깔고 하세요. 아니면 엄마한테 바로 등짝 스매시를 쫙! 맞습니다. 이 친구 한번 세워볼까요 여러분? 여기 세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세우기가 살짝 어려울 거예요. 오케이 좋아. 이렇게만 해주는 게 좋겠다. 오! 너무 이쁘죠 여러분? 너무 이쁩니다. 자, 짜잔! 블링블링한 친구가 여기 안에 있죠. 근데 이거 갖고 놀다가 막 흔들면은 여기 반짝이 다 떨어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자, 이쪽에다 놔주고 반짝이 치워야겠죠 여러분?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이 맡기기 전에.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거를 가볼게요. 오호, 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이 스티커에 별, 정구, 별, 해! 하! 내가 그러면 레어를 뽑았을 수도 있다는 말이었잖아. 처음으로 이게 나왔어. 사탕, 그리고 반짝이. 그럼 근데 이 그리고가 진짜 처음으로 나왔어요. 원래 플러스면 나오거든요? 이거 뭔가 좋은 거라고 예상됩니다. 하나씩 까보도록 할게요. 쓱. 아! 근데 이거 살. 아, 괜찮아요, 여러분. 혹시 나만 기억하고 있는 건가? 아닌가, 내가 헷갈리고 있는 건가? 핑크 색깔, 노란 색깔, 민트 색깔, 반짝이가 있는 신발이 나왔습니다. 너무 이쁘죠, 여러분? 쭈쭈 동작. 오, 여기 있다. 뭐야? 그게 아니야.
대반전으로 흘러가고 있다. 짠! 흰색과 핑크색 팔찌. 오, 이거 조준병인데 기분 조준병. 자, 여기 이렇게. 오호, 투명투명하죠 여러분. 반짝이도 이렇게 있고요. 좋아, 이거 먼저. 오호, 근데 이번에 나온 친구들은 다 선글라스 끼고 있는 것 같다. 이것도 선글라스인데. 자, 짜잔, 네모 동그라미. 자, 요거 뾰롱. 오, 아, 이거 근데 점점 내가 생각하는 거랑 살짝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게 레어냐 아니면은 그거냐 1번이냐. 짠, 노란 색깔, 핑크 색깔, 그리고 민트 색깔, 청록색 이렇게 섞여있는 옷을 뽑았습니다. 오! 자, 이제 저도 너무나도 궁금하고 대체 누가 들어있을지 너무나도 궁금한 친구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뽑아야지. 모두의 예상했겠다. 반전으로 올라가고 있어. 반전으로 올라가고 있어. 이 아이의 얼굴은 무엇이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 친구가 여기서 뛸 줄을 아무도 몰랐다. 아려가 가장 커뮤니티 팝에서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는 바로 고고걸.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포장지를 딱 뜯었을 때 그리고가 나와서 그 친구, 요 친구를 생각했죠. 자, 그럼 옷을 빨리 입히도록 할게요. 짜잔! 고고걸! 이렇게 옷을 다 입혔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너무 예뻐서 그 상황에서 모든 생각을 다 반전으로 만들어버렸어. 고고걸이 나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야. 예상했으면 애외 덕후입니다. 이 친구, 초록 색깔은 안 어울리겠지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초록 색깔도 이쁘잖아. 초록 색깔도 이쁘잖아. 그래서 짠! 고고걸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고고걸은 그냥 청록색 살짝만 들어가가지고 뭐 그렇겠지 했는데, 얘는 청록색이 많이 들어가고 뭐 민트색 이런 게 많이 들어가도 이쁘잖아 일단. 여러분, 오늘은 에어웨이 서프라이즈 스파클리 시리즈를 여러분들과 함께 개봉해 보았는데요. 와, 여러분, 이거 커뮤니티 밥 친구들이 다시 부활을 한 것 같아요. 원래도 이뻤던 친구들이 반짝반짝하게 더 이쁘게 돌아왔습니다. 아직 커뮤니티 밥 다 조언 못했는데 얘네들이 너무 어떡해. 일단 이 친구들부터, 이 스파클리 시리즈부터 졸업하고 커뮤니티 밥 가자. 그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알아랑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 다음 영상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